지금부터는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요새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많이 계시니까 그럴수록 하체 순환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하체에 들어가기 전에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분부터 가볍게 한번 세워주고 가겠습니다. 자, 양반다리 하신 자세에서요. 그대로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시고요. 놓으신 상태에서 잡고 엉덩이 한번 넣으시고요. 자, 가다듬어 주시고, 자, 배꼽을 똑바로 세우시고요. 턱은 당겨주셔야 됩니다. 잡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배 뜨시면서 끌어올리세요. 자, 턱 집어넣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 코어 근육에 힘이 없으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은 푸시고요. 순순히 내 배심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자 배꼽을 쭉 세워주시면서 배를 끌어올리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가시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잘 놓아주시고요. 자, 먼저, 오른팔 접어 넣고요, 왼발부터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펼쳐볼게요. 펼쳐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한번 들어서 슬쩍 이렇게 한번 올려서 놓으시면 좋아요. 그냥 있으면 양쪽에 아무래도 체중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 한쪽 다리를 펴기는 했지만 양쪽의 엉덩이의 밸런스를 똑같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유념하시고요. 놓으신 상태에서요. 자, 오른손 왼손 앞으로 살짝 가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배꼽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개부터 숙여버리면 척추가 말립니다. 시선은 멀리 보시면서 놓아주시고요. 자, 손이 적당히 갔다 싶으면 자 배꼽에 집중하시면서 배꼽 내려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배꼽을 바닥으로 내리시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돌아오세요. 자, 호흡 가다듬어 주시고요. 놓으신 상태에서 자, 다리를 폈죠. 발목 한번 풀고 갈게요. 발끝 아래. 위로 업. 발끝 아래. 위로 업. 발끝 아래. 위로 업. 발끝 아래 위로 업 해주세요. 자, 발 업 하신 상태에서요. 엄지발가락, 발가락 전체가 천정을 향하게 만들어 놔주시고요. 다리 많이 안 벌려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하시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요.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요 오른 왼쪽에 있는 발꿈치가 무릎에 가서 닿을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쿵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게 쿵! 쿵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무릎에 세게 힘이 가해지면 안 되니까 완전히 상체에 무게를 실으시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가볍게 간듯만듯 살짝만 닿아야 됩니다. 절대로 무릎에 세게 치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덟 번 갈게요. 살짝 터치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돌아오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늘려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니까 오히려 움직이면서 근력도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스트레칭을 하면 늘려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땡겨오는 힘을 가져오는 데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갔다 왔다 하시는 게 에너지를 좀 더 만들어내고요 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요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무릎에 찍었으면 무릎 앞에다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때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의 최대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자, 잡고요. 하나. 자, 올라올 때 이러면 에너지가 생기겠죠. 만들어지겠죠. 둘. 돌아보시고요. 셋. 넷. 천천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조금 되시는 분은요, 다음에는요, 뒤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앞서 찍고, 무릎에 찍고 앞에 찍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발가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왼쪽 발가락을 자 고리 걸듯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반대손 옆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내려주세요. 그래서 넘어가서 잡을 수 있으면 잡고요. 안 되시면 이렇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스스로 짚고지 말고 스스로 몸통 스스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라올 때 내 힘으로 코어의 힘이 더 단련이 됩니다. 호흡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른손은요 바닥에 놓으시고요. 자, 왼손은 뒤에 누군가가 있다 악수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손과 함께 시선까지 봐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자, 봐주세요. 몸통 틀어주시고요. 손도 쭉 뻗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시원하네요. 돌아오시고 양손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배꼽 앞으로 쓱 한번 눌렀다가 돌아오시고, 자, 반대쪽 가볼까요? 자, 왼발 접어주시고, 오른발 펼쳐보겠습니다. 자, 펼치시면서, 손으로 짚고, 엉덩이 한번 들어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잘 붙어 있는가 해주세요. 한쪽으로 돌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잡아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선 멀리 보면서, 배꼽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멀리 놓아주시고요. 시선도 멀리 보시면서 내려가주세요. 자, 그리고는 자 멈춘 자세에서 배꼽을 집중합니다. 배꼽을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어나시고요. 천천히 한 팔씩, 한 팔씩 들어오시고 자, 상체 곧게 펴시고요. 딱 당겨 넣으시고요. 발목 하나 올리고 둘 올려주시고 셋 올리고 넷. 자, 발목해서 발가락 천정을 향하게 올려놔주시고요. 나처럼 동그라미 만들어서 무릎에 살짝만 달고 오셔야 돼요. 쿵 하시면 안됩니다. 하나 돌아오시고요. 둘, 돌아오시고요. 셋, 돌아오시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무릎 앞에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천천히, 셋,
네. 다섯. 여섯. 코의 힘이 길러집니다. 일곱. 마지막 한 개. 여덟. 네. 잘하셨습니다. 돌아오시고요. 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가락 머리 걸어주시고요. 위에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넘어주시고요. 기다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세요. 쉬고 펼쳐주시고 놓아주시고요. 양손 앞에 한번더 지그시 눌러주세요. 배꼽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네, 잘하셨습니다. 발바닥과 발바닥 마주 한번 하시고 엉덩이 흔들흔들 하시고요. 자, 누우신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발바닥 놓고요. 양손을 무릎에 놓고. 자, 이 동작은 하실 수 있는 분만 해주세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놓고, 자, 무릎을 양손으로 누르시면서 왼쪽 어깨를요, 오른쪽 방향으로 쑥 눌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하시고. 이번 이 동작은요, 안 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없으면 넘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끌어 올려주시고요. 호흡하시고. 자, 양쪽 무릎 들어서 올려주시고, 보내주시고요. 한번 털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양손을 모아서 무릎에 놓고, 자, 시선 멀리 두시고, 배꼽 아래 쭉 내려갑니다. 많이 가지 말아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받아들이고. 자, 이번에는 발가락 잡을게요. 시선 멀리 보시고, 배꼽 아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무릎 구부리시면 안 되겠죠? 자, 배꼽부터 올라올게요. 올라가 주시고. 자, 바깥쪽 두드려 주시고요. 안쪽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고. 안쪽. 자, 위에서 아래로 훑어주시고. 둘, 셋, 넷. 다리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체 운동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도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